네, 안녕하세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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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어는 메이크에서 정한 규격을 쓰셔야 돼요. 만약에 지금의 메이크에서 규격보다 큰 타이어를 쓰게 되면 연비가 떨어져요. 연비가. 연비가 안 좋아지고 또 작은 타이어 쓰게 되면 또 변속기에 충격이 발생해요. 그러니까 원래 메이크에서 타이어를 정한 것은 차 속도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차의 무게 또 아니면 이제 거기 어떤 모든 구동장치에 대해서 제일 좋은 조건에 맞는 거야. 이게 제일 이 차를 운행하는데 제일 좋은 조건이다 해서 타이어를 선정한 거야. 근데 일부러 사람이 타이어를 큰 걸 바꿨다? 그럼 뭐 제동력도 좋아질 수 있고 넓은 거 하면 제동력도 좋아질 수 있고 뭐 브레이크도 잘 듣고 이런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변속 그 비가 안 맞아가지고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아를 넣고 출발하면 1단, 2단, 3단, 4단 넘어서 약간의 충격이 발생해. 예?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 충격에 미션이 금방 고장나는 거야. 이런 경우 또 연비도 차이 나요. 또 타이어가 작아도 마찬가지야. 작아도 예를 들어서 변속 패턴에 속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변속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론은 미션이 빨리 또 고장나요. 그래서 메이크에서 준 사이즈를 벗어나는 것은 그거는 자동 변속기를 고장내게 하는 요인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사람도 보면 팔자 걸은 사람, 팔자 걸은 사람이 있고 똑바로 걸은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구두집에 가면 걸음을 팔자 걸으시군요. 아니면 몸무게 많이 나가시나 봐요.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? 이게 몸무게에 따라서 이게 마모되는 게 틀리고 팔자 걸음의 걸음걸이에 따라서 이 구두 뒷굽이 달라 마모되는 게 다르잖아요. 자동차도 똑같습니다. 타이어가 편마모는다는 건 자동차가 한마디로 팔자 걸음을 걷는다든가 아니면 어딘지 모르게 한쪽에 무게가 실린다든가 어느 한쪽으로 뭔가 변화가 생긴 거죠. 그 다음에 아니면 자동차 부품이 변형이 온 거예요. 마모가 된 거예요. 한마디로 오른쪽 왼쪽 앞바퀴 뒷바퀴가 똑같이 딱 잡아줘야 돼. 차를 지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논다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렇다면 그건 얼라멘트가 안 맞는다. 이게 얼라멘트라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의 기하학적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. 그러니까 서로 X자, 직각, 사각으로 했을 때 어느 위치를 할 때 각이 딱 맞는데 운행할 때마다 각도가 변하는 거야.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변했다, 이렇게 또 변했다.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힘 맞는 게 타이어가 편마모 먹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건 얼라멘트를 보면 되고요. 얼라멘트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. 원래 한 360도 중에 3도밖에 못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각도가 틀어지면 그 부품이 변형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부품까지 교환해야 되는 거죠. 타이어가 그래서 편마모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얼라멘트 보고요. 그래도 편마모 먹는다면 거기에 변형된 부품을 교환해야만이 타이어가 편마모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